여러분, 혹시 아버지의 암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전립선 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 고형암 유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식생활 서구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발병률이 급증해서 위암, 폐암에 이어 한국 남성 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암이지만 아직까지도 전립선 암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아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남성 전립선 암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2020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전체 남성 암 중에서 전립선 암 발병률 및 사망률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증가 속도로 추정하면 2023년 현재 전립선 암 발생률은 남성 암 발병률 중 1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는 식생활의 변화로 전립선 암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전립선 암이 주로 발생하는 고령층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셋째 이유로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해서 평소 검진을 많이 받으므로 조기에 진단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가족 간의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암에 비해 특징적인 증상이 없이 대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비슷해서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배뇨장애 증상의 하나로 간주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전립선 암의 유병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고령화나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해서 전립선 암의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함을 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전립선 암의 진단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암이 진단되면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아주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오해를 받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약 9% 정도에서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 중 전립선 암 환자가 있으면 일반인에 비해서 8배 정도 발생률이 높고, 암 환자 형제가 있으면 3배, 일련성 쌍생아에서 암이 있으면 4배 정도 전립선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개의 경우 고령에서 발생해서 진행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5년 생존율은 90% 이상, 특히 전립선 피막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99%까지, 10년 생존율은 8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조금만 늦어져 전립선을 벗어난다면 5년 생존율은 31% 정도로 일반 다른 암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골든타임입니다. 암 조직의 악성도가 높지 않고 암 표지자의 수치만 좋게 나타난다면 주의 깊은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전립선을 벗어나지 않은 암은 수술 시 완치를 기대합니다. 네, 뼈에 있는 수용체와 전립선 암의 수용체가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연구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확립된 근거는 없습니다. 흔히 척추나 요추에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가끔 요통 등으로 해서 다른 과를 먼저 방문했다가 비뇨의학과로 넘어오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예후가 아주 불량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기검진 시에 전립선을 잘 챙겨서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